사진 제공 현대자동차 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현대자동차가 올해도 다문화 가정의 따뜻한 이야기 나눔에 동참한다. 3일 현대자동차는 TBS 교통방송 초록 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제9회 다문화 가정 수기 공모전을 실시해 우수작으로 선정된 20가족에게 고향 방문 지원금을 전달하는 등 올해에도 다문화 가정에 대한 관심을 이어간다고 밝혔다. 올해로 9회째를 맞는 다문화 가정 수기 공모전은 다문화 가정에서 겪을 수 있는 이민 생활 에피소드, 한국 생활 적응기 등을 주제로 오늘부터 10월 10일까지 작품 응모를 받을 예정이다. 응모작 중 20명을 우수작으로 선정해 300만원 상당의 고향 방문 지원금과 고급 여행용 가방 등 총 6천만원 규모의 상품권을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우수작으로 선정된 주인공들은 TBS 교통방송의 인기 라디오 프로그램 배칠수, 전영미의 9595쇼 방송에 직접 출연해 본인의 사연을 청취자들에게 보다 생생하게 전하는 기회도 가질 예정이다. 뉴스일 지난해 실시된 공모전에는 자녀가 있는 다문화 가정의 국제 결혼 이민자 및 가족 구성원 97명이 참여해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작년 수상자인 우즈베키스탄 출신 바키로바 말리카 씨는 지난해 수기 공모전에 당선된 덕분에 고향에 있는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왔다며 많은 다문화 가정들이 공모전에 응모해 제가 느꼈던 행복을 함께 느껴보길 바란다고 했다.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올해로 9회째 이어온 다문화 가정 수기 공모전은 다문화 가정 구성원들이 한국 생활에서 느끼는 감정들과 다양한 삶의 목소리를 함께 나누는 소통의 장으로 자리매김했다며 현대자동차는 앞으로도 이웃들과 삶을 나누는 다양한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